드세요. 커피 좋아하시나요? 정말 향이 되게 좋네요. 오. 맛이 괜찮아요? 네, 되게 좋네요. 여행 내려오신 지는 한참 되셨어요? 전 수요일 날 여기 내려왔어요. 수요일 날? 네, 저. 아, 어디 가세요? 네? 해풍 지나고 가세요? 아, 오늘 가요. 아, 오늘 가세요? 네. 저는 내일이요. 두 분 한 태풍 보고 원래 다음 주 월요일 날 가려고 했는데 태풍 때문에 그냥 수요일 날 여기 가려고 했어요. 다들 여기 계신 분도 하루 아직 남아있는데 그냥 가신대요. 태풍 때문에. 원래 그 태풍이 그냥 이렇게 지나갔다고 그랬거든요. 예전 예보에. 처음 예보에는 그냥 지나가서 이제 대만 쪽으로 빠진다고 그랬는데 태풍은 또 알 수가 없긴 해요.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이로 대한해협으로 빠져요. 대한해협으로 빠져갖고 저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쭉 나가요. 동해안 쪽. 완전히 틀었네, 그러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주도하고 남해안 쪽이 피해가 좀 이제 예상이 이제 되는 거. 아, 완전히 틀려졌구나. 이렇게 준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풍 대비 이게 날아갈 만한 걸 묶어주시고. 아, 처음에 엄청 센 거 내가 지금 3년 반째인데 막 태풍 처음에 경험을 못했잖아요. 그래갖고 첫날에 막 여기 의자 같은 거 다 묶어놓고 항아리 다 묶어놓고 날아간다 그래서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태풍은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그 이상하게 가을 태풍이 세게 오더라고요. 네. 그 여름 더위 끝나고 나서 무더위가 심할수록 태풍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저기 하나 저기 넘어지기 전 태풍에 네. 그 세게 온 태풍에 저기 저렇게 됐어요. 저 야자수. 그렇죠. 넘어가죠. 네. 야, 근데 뿌리 태풍 세게 불어도 저 야자수 이렇게 흔들거려도 뿌리가 깊어서 그런가 안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저 야자수는 관리하나요? 제주시에서 뭐 소리포시하는 거 관리해요? 네, 관리하죠. 아, 관리해요? 그 여기는 조금 덜 하는데 길 대로변에 있는 것들은? 대로변에 있는 것들은 네. 그 죽은 이파리들 다 따내고 네. 예쁘게 키우잖아요. 여행 일주일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 일주일이죠? 토일월은 강원도 갔다가 원래는 월화수 강원도 갔다가 바로 양양에서 일로 올라오고 했는데 일주일 안에서 토일월은 강원도 갔다가 쉬고 수목금 2박 3일로 간단하게 뭐 하셨어요? 원래는 프리다이빙을 하려고 왔는데 그거 못하게 될까 취소할까 했는데 못하셨죠? 네. 아, 첫날엔 했어요. 첫날엔 하시고? 어디 가셨어요? 프리다이빙? 저 월평포구. 아, 월평포구. 파도가 세더라고.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풍 때문에? 그냥 자아성찰의 시간을 가졌어요. 자아성찰의 시간 어떤 건가요? 자아성찰. 고민이 좀 많아가지고. 좋네. 여행이 그런 거죠. 얘기 좀 해주시죠. 제주도 정말 자주 오거든요, 저는. 아, 자주 오세요? 네, 자주 오는데 옛날에는 오면은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했지만 숙소 같은 것도 저는 솔직히 실로트 되게 많이 갔어요. 중국 오면 항상 이제 실라호텔도 자고 했는데 실라호텔 뭐 경치도 좋고 그 다음에 수영장이 네. 이제 어덜트 풀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봤던 야외 수영장 중에 가장 깨끗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 잘하시겠어요. 수경을 안 쓰고 안에 들어가서 봤는데 수영장 끝까지 보이더라고요. 진짜 그 정도로 우리 관리를 물론 우리나라 최고 호텔 중에 하나니까 그게 관리 잘 하겠죠. 진짜. 그리고 겨울에 가도 이 선베드 위에 워머가 있어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확실히 관리 잘 하긴 하는데 나중에는 제주도 오다 보니까는 사실 트레킹을 하면서 이 여행을 즐기는 방법이 완전 달라진 거죠. 아, 이제 호텔 이런 네, 굳이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다가 어디 되게 이쁜 마을 입구가 보여요. 그럼 거기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걸어서 그럼 구경하면 아 이게 내가 못 봤던 것들도 그렇죠. 볼 수 있고. 예전에 몰랐던 것들. 네, 그게 진짜 제주도 안을 속속들이 보는 방법. 그리고
또 갔는데 또 지나가다가 용의를 찾으셨네. 네. 그런데 고양이가 이렇게 또 이렇게 반겨주는 거예요. 또 와가지고 또 소소한. 네. 2년 전부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들더라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유명한 데는 다 가봤어요.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진짜. 더 이상은. 네, 그러셨네. 네. 갈 데가 없어요, 진짜. 그래갖고 최고 그 좋다. 아 이런 느낌이 좋다. 아, 여행은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는 뭐예요? 그래서 뭐 결론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너무 많이 알려진 그런 데가 아닌 찐 제주도의 모습을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모습 자연적인 네, 그대로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성산 쪽에 제2공항 이제 얘기 돼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런 것도 되게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개발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런 말씀 하시는데 네, 근데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게 생기기를 바라시죠. 솔직히 제2공항이 거기서 거기 가면 막 한쪽에는 제2공항 반대 플랜카드 엄청 붙어있고 한쪽에는 제2공항 찬성해서 막 플랜카드 엄청 붙어있고 그렇죠. 막 그래요 진짜 막 보기 안 좋죠. 그 안에서도 맞아요. 서로 막 이제 트러블이 있으니까 진짜 근데 저는 솔직히 좀 더 이상 지금 개발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자연 그대로가 정말 그 생각 없이 걷기에는 곶자월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곶자월? 네. 곶자월 여러 곳에 있잖아요. 저쪽에 저기 외국인 학교 있는데 아, 국제학교 있는데 예, 예. 대정 거기 코스가 1시간 반 정도는 2시간 정도 되는 코스인데 그냥 생각 없이 걷기에는 다 좋았다 하더라고요. 거기 가신 분들이 예, 그냥 생각 없이 걷기 걸었어요? 네 어제 사련이 갔다가 사련이 그 비자림 비자림 비오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네 비자림 좋죠. 비자림 좋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비자림 여기 치유의 숲도 네, 치유의 숲도 엄청 좋아요. 네. 참 특이한 게 12월에 우도를 가면 유채꽃 잔뜩 피는 거 아세요? 12월에? 네. 그렇죠, 맞아. 네. 네. 보통 봄에 이제 많이 유채꽃이 나오는데 맞아. 12월 달에 유채꽃이 잔뜩 올라오거든요. 12월부터요? 네, 심어서. 맞아요, 좀 일찍 그래서 그때 오면 유채꽃하고 동백을 같이 또 볼 수 있고 맞아요, 맞아요. 네. 밑에는 노랗고 위에는 빨갛고 맞아. 4월 달 정도 오면 밑에는 노랗고 위에는 또 벚꽃 때문에 하얗고 너무 예쁘지 뭐야 그 녹산로 가면 사람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거기 유명해가지고 그 도로가 밑에는 노랗고 위에는 하얗거든요. 거기 벚꽃 필 때 예쁘죠. 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길어졌어요. 뭐 짧았었는데 더 길게 만들어놨고 요즘 또 거기에 그 수국까지 네 수국까지 심어가지고 여름 되면 이제 벚꽃 지고 넘어가면 또 수국 시즌이 오는 맞아요. 거고 아, 제주 다 알고 계시네요 지금 수국 넘어가면 그때 코스모스가 또 피기 시작해요. 제주도 사셔야 됐어요. 솔직히 좀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땅을 이제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직 너무 이르지 않나요? 제주도 와서 아니 저는 이런 건 아니고 이제 결혼은 아직 안 했어요. 아 아직 안 하셨고 그래서 이제 55세에서 60세 사이 정도 넘어가 지금 아 이제 미리 사놓고 네 미리 준비해놓고 이렇게 빨리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니까 내 나이 들어가지고 내려오니까 아 내가 느끼는 거 한 10년만 더 여기 와서 10년 전에 와서 이런 거를 느꼈으면 좀 더 여유로운 환경이 됐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되게 만족하세요 제주도에 뭐 점점 많이 바뀌기도 하는데 막 그런 꿈을 꾸는데 아마 한 1년 하고 이러면 또 근데 여기 연구나 뭐 그런 게 일에 대한 뭐 사랑 뭐 이런 거나 그런 게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막연히 네. 와서 그냥 산다는 거는 금방 네, 자연은 뭐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건데 외롭고 곧고 그런 게 조금 굉장히 그러니까 그래도 일이 막 정신없이 바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잊혀지기는 해도 그게 이 가슴에 남아 있으니까 좀 금방 뭐 육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응. 의외로 비행기 타는 게 쉽지 않아요.
일도 이렇게 매여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맞춰서 비행기. 그치, 이제 뭐 그냥 노는 사람은 아니니까 네. 거기에 맞춰갖고 빡빡 잡기가 쉽지 않고 스케줄이. 제주시로 올라가서 비행기 타고 이래. 그렇죠, 예. 아무튼 갔다 왔다 하루 종일 잡아야 되니까 쉬운 건 아니다. 네,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육지보다는 하루 이틀 먼저 계산을 해야 된다. 네, 맞아요. 여기는 하우스 이런 거 한다 그러면은 지원이 진짜 많아요. 아,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서귀포가 살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노지귤도 엄청 많고 일단. 맞아요. 저희 여기 농약 하나도 안 친 거예요. 노지귤 앞에 가수원이거든요. 저. 이런 데 말고요. 그냥 도로변에 있는 노지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는 그 그냥 요즘은 관상용. 그러니까요. 큰 거 말하는 거죠? 네. 그건 거의 관상용이에요. 뭐 여기도 있는데 7, 8월까지 그게 그 저기 하악귤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맛이 없어요. 먹기는 하는데. 여름 되면 청귤을 사다가 또 청귤 청 해먹고 또 집에서. 네, 청귤 주고 엄청 담궜어요. 잠깐 2박 3일 느끼기에는 여러 곳을 돌아다닐 생각보다는 그냥 한 곳을 집중해야 돼요. 오늘은 서쪽에 어디에서 2박 3일을 보내고 가자. 동쪽 어디에서 2박 3일을 보내고 가자. 그래야 좀 여유롭고 좀 쉬는 그런 느낌이 있지. 서쪽 갔다 동쪽 갔다 이렇게 뭐 어디 가려고 그러면 그냥 뭐 나 뭐했지? 이러고 지나갈 가능성이 크죠. 원래 태풍만 아니었어도 오늘 일정이 여기서 나가서 렌트도 안 하고 그냥 서귀포 시내까지 걸어갈 예정이었거든요. 올레길 쪽 해서 네. 비 오는 바람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렌트를 하긴 했는데 요번 일정이 원래 렌트가 계획이 없었어요 저는. 아, 옷이 느끼는 그냥 무조건 걸어서 다니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아이고 비 때문에 오늘 가신 날이나? 네 오늘 가시고 내일 가시고 네 전 내일 저희도 태풍 때문에 거의 한 3분의 1 취소됐어요. 비만 아니면 저런 평상에서 커피 한잔 먹으면 참 좋긴 할 텐데 네 그러게요. 뭐 맛있는 거는 많이 드셨어요? 아니 저는 그냥 지나가니까 아무 음식도 들어가가지고 먹는 거에 치중을 안 하셨구나. 네. 그러면은 카페? 아, 네 운전 좀 많이 하고. 드라이브. 어제 네 피자리까지 와가지고 어제 산책하고 카페 가고. 오니까 8시간 운전네. 카페도 그냥 뭐 어디 찾아서 가는 건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들리신 거예요? 아 성산일출봉 갔다가 네. 그 바다 보이는 성산일출봉 보이는 카페 들어가서 오르다 카페? 이름을 까먹었네요. 그거 유명하잖아요 오르다 카페. 오르다는 아니었어요. 성산일출봉 바로 앞이었는데 거의 제주 한 바퀴 돌으셨네. 네. 혼자 오니까 그냥 뭔가 드라이브 하는 것도 좋고 이러더라고. 어디 따로 뭘 하는 것보다. 완전히 친구랑 같이 오는 그런 여행하고 혼자 그런 즉 거의 무계획적인 계획 그 여행들을 많이 하셔서 다 편도 끊고 와가지고 여행하고 내가 가고 싶은 때 가고 좋은 것 같아요. 그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여행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 제주도 가거나 동남아 가지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진짜 동의 못 하거든요. 그렇죠. 느낌이 다르죠. 네. 완전 느낌 다르고 그러니까 그게 솔직히 금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따지고 보면 제주도 와서 돈을 많이 쓰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알려주는데 비싼 데만 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그렇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뭐 1미터 갈치 해가지고 막 이런 거 비싸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관광 맛집. 네. 그런 데만 찾아가니까 사람들이 비싸다게 이제 느끼는 거죠. 체감하는 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물론 이제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그런 데도 좀 이쁘게 나오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근데 그 1미터 갈치도 예전에 저도 가봤는데 이거 하고 그냥 밑반찬만 엄청 많아요. 그냥. 뭐 오메기 떡도 나오고 막 그런 예. 그냥 뭐 8,000원짜리 백반집도 잘 나오는데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진짜. 제주도 하면 또 두루치기 유명하잖아요. 뭐 그런 거 먹어도 되고. 흑돼지집도 유명한 데는 일단 비싼 거예요. 맞아. 예. 요즘 흑돼지가 솔직히 가게들이 다 되게
고기가 상향평준화 됐거든요. 네. 또 웬만한 데 가면 다 맛있어요. 상향평준화 돼가지고. 근데 이제 도민들 가시는 그런 진짜 집들 가면 똑같은 고기인데 더 저렴하게 먹고 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많거든요. 진짜. 여기 보면은 흑돼지집 진짜 많은데 엄청 많죠. 바글바글해요. 엄청 먹어요 진짜. 그러니까 막 계속 생겨나는 게 흑돼지집이야. 요즘은 숙성도가 가장 여기는 인기가 좋고. 네, 숙성도가 가장 유명해요 지금. 숙성도, 뭐 목포골, 큰동가, 큰동가, 흑동가, 그 동가가 천동가, 천흥어, 야 엄청 주변에 엄청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 칠동가 사장님 친구분이 선릉역에다가 네. 김돈이라는 또 가게를 차리신 거예요. 예, 예, 예. 똑같은 방식으로. 예. 그리고 또 작년에다가 또 선릉역에 큰 동가가 차렸더라고요. 선릉역에 또. 원래 예약이 45만 원인데 네.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게 얘네들이 금액을 거의 다 올려버려가지고 기본 한 58, 65 막 이렇게. 그러니까 중문으로 칠원여행을 오면 대부분 이제 실로호텔을 많이 가거든요. 그렇죠. 실로호텔 그 다음에 아니면 롯데. 롯데인데 저 안쪽에 롯데 아트빌라스 있잖아요. 풀빌라 예, 예, 예. 거기. 거기 갔거나 아니면 뭐 포도호텔도 많이 가고요. 네, 포도호텔 신혼여행 그걸로 엄청 많이 온다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유동룡이라고 되게 유명한 건축가가 이제 설계하거든요. 위에서 보면 지붕이 포도 모양이에요. 그래서 포도호텔이에요. 네. 요즘 미술관도 거기 네, 비오토피아 그 도슨트가 있어가지고 설명도 다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예전에 네. 투어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지금 투어 프로그램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냥 이제는 그 근처 가면 사람들이 그냥 방주교회만 보고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네. 만든 교회인데 이쁘긴 하거든요. 너무 이쁘죠. 네. 방주교회 안 가봤어요? 네, 안 가봤어요. 기회 되면 한번 가봐요. 근데 저는 제주도 오면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걸 먹어요. 항상. 아 제주도에서 네, 먹을 그런 거 있잖아요. 고막하우스부터 해가지고 좋죠. 네. 네. 그런 건 육지가면 먹을 수가 성게미였고 네, 육지가면 먹을 수가 없으니까 고막하우스 수두리 고막하우스 진짜 맛있잖아요. 수두리하고 한림하고 저는 예 네. 여기 수두리도 드셔보셨어요? 여기서 안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어요 여기. 토수로 그 반죽을 해가지고 네. 국물이랑 그리고 그 전복죽도 맛있는데 이게 도말카국수도 약간 지역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차이가 있어요. 네. 어느 때 가면 막 너무 걸쭉해. 걸쭉하고 도마리. 맛이 약간 그 뭐야 라면 너구리 있죠. 너구리 같은 네, 맛이 나는 네, 네. 있고 여기는 조금 그거보단 좀 맑은데 그 밀가루 반죽에다가 그리고 직접 여기서 썰고 즉석에서 썰고 반죽을 토스로 하고 그리고 고말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되게 진짜 맛있어요. 시원하고 그거랑 그 뭐죠? 해장국? 우진 해장국. 우진은 예전에 한번 갔다가 지금은 너무 사람 많아서 안 가고요. 다른 데도 많잖아요. 되게 고사리 해장국 하는 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 몸국이 더 맛있더라고요. 아 나도 몸국이 더 좋아요. 우진은 너무 걸쭉해. 그래서 그때 택시기사분이 도조항 가면 도도식당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맛있다고 해봤더니 뭐 괜찮다고 괜찮더라고 했고 제주도 정보를 꽉 깨고 계셔서 제주도인보다 더 잘하시네. 뭐 궁금할 때 전화 드릴게요. 아니 제 친구들이 주변 지인들이 저보고 도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자주 오기도 하고 아니 그 제주를 속속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참 여행을 제대로 하신다? 뭐 그런 느낌이 있네요. 아는 만큼 만족도가 높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지 왜냐면 아, 내가 느껴본 거를 다음에는 이제 그게 경험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모든 게. 되게 몰라서 못하는 거거든, 사람들은. 맞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좋은 여행하고 몇 시 비행기예요? 저 3시. 3시 비행기. 아유, 점심 드시고 가시면 딱이네. 네, 점심 안 주위에 들렸다가. 오늘은 어디로 가세요? 지금 어차피 숙소는 서귀포 시내라 일단 서핑이 가능하면 아 오늘 불가능할 것 같아. 아니 오늘까지는 한대요. 아 오늘까지? 네. 아. 그래서 못하시는 게 뭐예요 도대체? 서핑, 골프 시간이 많으니까 프리다이빙? 프리다이빙? 프리다이빙은 이제 안 해봐서 아. 좀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그냥 스쿠버 다이빙만 했었는데
그랬다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네, 네, 네. 근데 자유롭네요. 결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직 그래도 싱글이라 그래서 여유가 많아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다. 취미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니까 워낙에 또 활동적인 거를 좋아해서.